예, 소개해드렸던 시스코코리아의 최준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하이브리드 워크를 통해 완전히 재구성 중인 업무 공간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개념 자체는 그렇게 오래 전에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2년 정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던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나왔던 개념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전에는 오늘 발표 주제와 부합하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그전엔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영역들이나 협업 영역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형태로 지금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그 이름 밑에 제 이메일 아이디가 있고 보시면 PMR이라는 부분이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소개해드릴 개인 가상 회의실의 영역과도 관련 있는 부분인데, 시스코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하나의 회의실, 본인만의 가상 회의실을 갖고 있고, 이 회의실을 가지고 회의실에 들어가서 디바이스로 미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의 콜링을 한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모든 영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이따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런 단일화된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주제는 현재 2년여간에 걸쳐서 코로나 코비드-19 시대를 거치면서 마켓은 어떤 형태로 진화 또는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이에 맞서는 시스코의 협업 솔루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향후에 하이브리드 워크를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고 어떤 형태로 진화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근로자라고 불리는 인원들이 한 30억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10억 명 정도는 PC, 그러니까 컴퓨터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 지식 근로자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나머지 20억 명 정도는 프론트엔드, 즉 현장 근로자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30억 명이 되는 디지털 워커들 자체가 10년 전부터 각 개인이 디바이스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도입하면서부터는 경계 영역이 좀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2년 넘게 여러분들을 많이 피곤하게 했던 코로나 환경을 거치면서 저희가 바라보는 미래 업무 환경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미래 업무 환경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미래 업무 환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또 통합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가장 근간이 되는 환경들은 몇년 전까지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재택근무 환경이 많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노멀하게 적용하고 있는 환경이 일단 됐고요. 또그 재택근무 환경과 함께 또 전통적으로 사무실 근무도 계속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환경은 계속 양립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근이 잦은 직원들 또는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이렇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환경들, 이런 형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일로 영역의 커뮤니케이션만 가지고는 이 모든 영역의 임직원들 업무 환경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미 77%의 글로벌 기업 근로자들, 임직원들은 이미 유연한 업무 스타일, 즉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 또는 원격지 근무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같이 소화해 갖고 있다고 일단 리포트가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나 원격지 근무에 일반적인 국내 임직원들이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98%의 미팅, 전체가 100이라고 볼때 대다수의 미팅 중에 참석하는 인원 한명 정도는 대부분 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무 환경이 기본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어떤 회의실에 접근하느냐, 아니면 개인 대 개인이 만날 때 어떻게 빨리 만나서 일을 하는지, 또 자료를 보고 미팅을 할 때는 어떻게 가장 가까이에서 그 수치나 자료들을 보고 미팅을 하는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의 모든 인원들이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각 개인들이 각자가 놓인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미팅을 개설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 여부가 꽤 중요한 영역으로 또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사무실의 미팅룸 환경은 회의실 자체의 포커스가 됐던 과거 환경에서 향후에는 회의실 자체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원격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접속하는, 즉 외부에 있는 분들이 미팅에 참여할 때 어떤 최적의 경험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경험에 대한 최적화가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팅이 가장 서로 간의 이해와 뭐 필요 조건들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툴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기업 전화 업무 환경도 그 또 다른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내 구축된 레가시 교환기, 즉 IP폰이든 디지털폰이든 아날로그폰이든 각자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기반으로 업무가 진행됐다고 하면, 현재는 전체 근무 인원들이 사무실에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불필요하게 투자되는 영역들에 대한 소화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적용한 소프트폰 환경, 즉 PC나 스마트폰 환경에서 기업 전화를 수용하는 그런 환경으로 또 전환되고 있는 추세가 또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기업 업무 환경의 성공적인 구축 여부, 또 이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의 구축은 기업 내 모든 부서의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과거에는 IT 직원들이 발휘하고 품이 올려서 그 해당 기업의 임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툴을 발전시키는 또는 적용시키는 롤에 충실했다고 한다면, 향후 또 현재는 인사팀, 그러니까 HR이나 아니면 총무팀 영역까지도 확대되는 형태로 기업 내 모든 영역들의 부서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최적의 미팅 환경, 그리고 전화 업무 환경, 또 근무 환경들을 마련하는 그런 숙제가 현재는 또 노정도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적의 하이브리드 업무 구축 환경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하이브리드 업무의 최적의 환경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솔루션은 일단 유연해야 됩니다. 즉 어떠한 업무 환경이나 임직원 역할, 또 근무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임직원들이 동일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영역에서 솔루션들이 구축되고 적용이 돼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그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서 원격지 근무나 재택근무 임직원들까지도 포용하는, 또 지원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안전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또 역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영역의 솔루션들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좀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들이 이 부분에서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 보안은 가장 놓칠 수 없는 제1의 검토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든 미팅이든 또 사무실 근무 환경이든 각자 독립된 영역에서 서로 인터랙션 없이 불편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일원화된 관리 툴까지도 보장이 됨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이런 인프라들이 유기적인 모니터링 또는 그 트러블슛 같은 부분들도 같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또 관리가 손쉬운 환경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트렌드, 마켓 트렌드에 맞서는 시스코의 협업 솔루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과거의 제 경험을 비춰서 좀 말씀을 드리면, 몇십 년 전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각 임직원, 회사에서 근무하는 각 임직원들이 개인의 전화를 갖는 것들이 좀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MZ 근무 직원들이나 일반적인 근무 직원들이 상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팀당 하나의 전화기를 가지고 업무를 썼던 시대도 있었고, 그 이후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으로 오면서 각 부서에서 PC 하나를 돌려 쓰는 시대도 또 도래를 했었던 것 사실인데, 어느 순간 각 개인에게 필수적으로 업무를 위해서 PC가 지급되는 시대가 또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향후에는 시스코가 바라보기에 이런 일 전화기나 컴퓨터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각 개인이 개인만의 가상 회의실을 갖는 그런 시대로 진화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런 각각의 솔루션들은 전화기는 클라우드 콜링으로 재택근무나 원격지에 기업 전화가 최적화되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PC 역시도 단순히 업무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커뮤니케이션의 허브 역할로 진화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고, 현재 또 많은 기업들이 PC 기반의 클라우드 미팅을 또 도입해서 또 사용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가상회의실은 사무실에 나왔을 때 각 업무 미팅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미팅룸과 접속을 하면서 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툴도 앞으로는 보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궁극적으로 모든 업무의 영역 툴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강력한 하이브리드 워크 플랫폼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솔루션을 시스코의 웹엑스는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러한 그 마켓 트렌드를 기반으로 했을 때 하이브리드 워크를 위한 저희의 전략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사무 공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부 사무실에 나와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일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단말을 갖고 있든지 간에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시대, 또 그런 사무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원격 근무 솔루션 역시 단순히 얼굴을 보고 미팅을 한다거나 음성을 공유하고 또 자료를 공유하는 솔루션에서 벗어나서 좀 더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된, 마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원격 근무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또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또 업무 방식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툴이 통합되는 형태로 또 진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영역의 발전들은 필수적으로 그 하이브리드 워크에 포함되어야 되는, 녹여져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보안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는, 또 회사의 내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형태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그 하이브리드 워크를 위한 솔루션에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 최적의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출시할 때 고민했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공간은 기본적으로 전체 회의실 영역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최근에는 대형 회의실 또는 중형 회의실 위주의 미팅룸이 또 많이 활성화됐던 측면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3명에서 4명 사이의 임직원들이 즉각 모여서 바로 미팅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미팅이 또 활성화되고 있고요. 저희 이걸 허들룸 솔루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또 미팅룸에 들어갔을 때 디바이스들, 미팅에 필요한 장비들을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거나 또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터치가 없더라도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또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무 공간 변화에 따라서 솔루션화되는 저의 숙제, 또는 솔루션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전체 근무 직원들이 사무실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과 관련된 솔루션들도 이런 회의실 공간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또 생각을 합니다. 또 회의실이 늘어남에 따라서 각 과거의 대회의실에서 중소형 규모의 회의실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간 관리를 어떻게 또 최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향후에 또 발전되는 신기술들을 이 회의 공간 안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꽤 큰 숙제로 또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들을 시스코는 이미 갖고 있고 많은 고객사들이 이미 또 사용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방식 역시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무실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임직원들과 바로바로 페이스투페이스 통해서 미팅을 했던 환경들이 좀 어려워지면서 메시징을 통하거나 아니면 원격 미팅을 통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하거나 아니면 원격 미팅의 내부 자료 공유를 통하거나 이런 형태의 부분들이 계속 융합된 형태로 계속 그 포함되는 니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만이 갖고 있는 또 우리 회사의 특화된 어플리케이션들도 전통적인 솔루션 안에 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들도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 업무 방식 고도화에 대한 내용들은 다 솔루션에 반영이 돼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솔루션만 강화된다고 모든 영역들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클라우드를 솔루션을 또 적용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돼야 되고 또 보안 부분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또 다 솔루션 내부에 또 규정화하고 또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시스코는 내부 미디어 보안뿐만 아니라 인증, 또 보안, 모니터링까지 아우를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갖고 있고요. 다른 그 벤더사와는 다르게 자체 데이터 센터를 글로벌 22곳에 위치를 해서 보안 부분까지도 강화된 영역으로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 기업들이 안전한 형태의 클라우드 솔루션, 클라우드 미팅을 구현하시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하이브리드 워크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미팅과 기업전화 콜링, 그리고 업무 공간, 워크플레이스에 관련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워크를 위해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은 자유롭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미팅, 그리고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콜링, 그리고 다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인 워크플레이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포괄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각자 따로 존재하거나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또 따로 배워야 되는 그런 솔루션이 된다고 하면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활용률 또한 많이 떨어질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단일 앱 기반의 이 모든 기능들을 통합한 웹엑스 앱이라는 솔루션들을 출시했고요. 이 단일 앱을 통해서 미팅뿐만 아니라 콜링, 또 디바이스 관리 또는 디바이스를 통한 미팅까지도 한꺼번에 흡수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이미 많이 또 사용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개인화된 영역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각 기업들이 고민해야 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1인 1 전화기, 1인 1 PC 시대에서 1인 1 가상 회의실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화면은 제 가상 회의실의 프론트엔드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내 개인의 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스케줄링 또는 디바이스 관리 영역까지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만의 개인 회의실에서 다른 분들을 초대해서 즉각 미팅을 할 수 있고 어떤 업무 공간이든 또 어떤 회의실에든 디바이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자유롭게 디바이스와 연결해서 미팅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도 현재는 가능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또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미래의 그 하이브리드 워크는 개인화된, 최적의 개인화된 솔루션으로 진화해 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미팅은 기본적으로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를 음성으로 나누고 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크게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됐던 환경이 과거까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여간의 그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각 기업들은 좀 더 현실적이고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좀 다양한 기능들이 이런 원격 미팅 솔루션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숙제를 많이 저에게 또 요청을 하고 계시기도 했었습니다. 12가지 정도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각 기업들이 쓰실 수 있는 미팅에서 추가된 기능들이 좀 이 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좀 정형화된 형태로 참가자들을 보는 형태로 레이아웃이 좀 한정되어 있었는데 향후에는 좀 다양한 레이아웃 옵션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징하면서 미팅 환경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미팅 중간중간 참석자들이나 임직원들의 요청 또는 그 피드백이 필요할 경우에 바로바로 즉각 설문까지 조사할 수 있는 환경도 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팅룸 환경이나 아니면 개인 근무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불만이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잡음들이 미팅 때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부분도 한 축이었습니다. 저희가 배블랩이라는 회사 인수를 통해서 주위 환경 소음을 혁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개인 웹 기반 미팅뿐만 아니라 회의실 환경에도 다 포함을 해드렸고요. 이런 환경들이 임직원들 미팅뿐만 아니라 그 임원 미팅, 또 사장단 미팅에서도 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미팅 환경 개선들이 꽤 큰 부분의 또 역할을 또 차지할 걸로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미팅 환경 구현을 위해서 가상 배경 화면도 좀 더 개선된 형태로 도 제공이 되고 있고 현재도 제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그 기업들, 또 무역회사나 다양한 해외 바이어들과 미팅이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 번역 및 통역 기능까지도 솔루션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꽤 큰 영역으로 또 향후 업무 발전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또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과거에는 자료만 보고 그 공유했던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머시브 쉐어라고 하는 좀 더 그 몰입형 기반의 발표 형태의 그 툴도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자동으로 미팅하다 보면 누가 회의록을 정리해야 되는 그 숙제를 안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동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기능들도 향후에는 계속 보장이 될 것이고요. 미팅 관리 역시 단일 앱 기반에서도 관리가 또 될 겁니다. 그리고 최대 10만 명 이상이 되는 임직원들 또는 대고객 이벤트나 웨비나 같은 경우도 단일 앱 기반에서 좀 대형 미팅 솔루션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기능들이 또 보장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자동화하고 좀 위치하게 또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 관리 부분 영역까지도 확대되고 있고 또 쌍방향 아이디에이션이나 업무 공유 또는 그 아이디어 쉐어링을 위해서 전자칠판 기능들도 좀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화이트보드 기능으로 또 솔루션 안에 내재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 회사만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을 이 솔루션 안에 녹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연동까지도 보장이 되는 장점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이 영역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제가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들은 즉각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저희가 기업 전화 영역이라고 불리고 있는 콜링에 대한 그 리이미징 부분, 재구성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사무실에 모든 임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할 때는 각자 자리마다 아날로그 전화기든 디지털 폰이든 디지털 전화기든 IP 폰이든 각자 책상 위에 물리적인 형태 핸드폰이 있던 형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코로나19 2년을 거치면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으면 사실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향후에 기업 전화 업무 환경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무실에 나오지 않더라도 기업 전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한 5-6년 전에 그 클라우드 또는 SaaS형 전화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런 부분의 기능들은 또 전화기 솔루션들은 좀 더 한층 또 발전돼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일 앱 기반에서 전통적으로 기업 전화가 갖고 있던 모든 기능들은 다 기본적으로 수용이 됨과 동시에 또 영상 미팅까지도 바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앱 기반에서 콜링이 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가적인 솔루션들도 같이 누리실 수 있는 또 장점들도 보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데스크폰이나 하드폰을 못 쓰는 건 아니고요. 데스크폰, 소프트폰, 심지어는 모바일폰까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폰까지 기업 전화 영역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투자됐던 그 시스템이나 시스템 투자에 대한 비용들도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의 사용료 기반으로 충분히 그 투자 보호까지도 가능한 그런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업 전화들은 다양한 디바이스 비단 전화기뿐만 아니고 영상 미팅 솔루션까지도 전화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음으로 인해서 통화를 하다가 바로 미팅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팅으로 즉각 전환되는 이런 영역까지도 확대되는 좀 발전된 기능의 모습으로 외화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스마트폰 환경에서 PC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폰 환경이나 또 미팅 환경뿐만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던 모바일 환경에도 최적화된 솔루션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 가지 영역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회의 공간,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이 엔데믹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임직원들이 재택에서 사무실로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기업들은 재구성된 업무 공간의 개념으로 볼 때 사무실 내 업무 공간들은 크게 이 세 가지를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능화된 솔루션들이 회사 내에 비치가 된다고 하면 최신 협업 기술을 가장 쉽고 간편하게 각 임직원들이 누리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직원들의 다양한 니즈는 콜링이나 미팅 같은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들을 모두 수용해야 되는 포괄적인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따로따로 떨어져 서비스하던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서 좀 몰입형 형태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든 아니면 밖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든 마치 한 곳에 있는 것처럼 근무할 수 있는 효과를 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최적화된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워크로의 전환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엔데믹 형태로 접어들면 사실 그 손을 닦는 문화는 이미 많이 적창이 됐지만 그 터치가 없는 환경 또는 지능형 환경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소 회의실에서 그냥 검은 형태로 블랙 스크린 형태로 보여지던 디스플레이들은 각 회사의 임직원들이 공유받고 또는 알아야 되는 형태로 사인이 형태 임직원 게시상이나 공지사항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형태로 또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택근무하든 원격에서 근무하든 개인화된 최적화된 업무 공간에서 어떤 형태의 근무 환경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전환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검토가 되고 또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또 필수적인 영역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업무 공간 또는 회의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워크를 위한 새로운 기술들은 People Focus 기능을 통해서 회의실에 있는 공간에 어떤 임직원들이 미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임직원들의 이름은 누구누구며 또 이 회의실이 대형 회의실인데 두세 명만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회의실이 대형 회의실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총무 쪽이나 인사 쪽에서는 또 같이 IT와 같이 또 검토하시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솔루션화되어 있는 영역이고요. 안면인식 기능을 통해서 저 직원의 이름과 저 직원이 갖고 있는 관심사 또 저 직원의 기본적인 정보들도 제공받으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가장 그 이머시브 기능, 몰입형 기능을 위해서 스피커 트랙을 통해서 인물 포커스를 통한 최적의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에 최적화된 기능들도 계속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스마트 회의실이라는 개념 하에 조명 및 온도, 습도, 그리고 커튼, 회의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조건들도 단일 앱 기반에서 또 단일 그 툴 기반에서 관리나 또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회의실의 혁신을 위해서 또 꼭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솔루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무실 공간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통한 일관된 경험이 또 필요하다는 영역과 또 AI 기반의 자동화된 영역으로 향후에도 이런 발전된 기능들은 계속 업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아우르는 일관된 관리 영역을 통해서 장애 처리나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인 대처도 가능해야 된다는 부분이 또 한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어떠한 기업 환경에도 가능한 일관된 프로세스가 사무 공간에는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디지털 업무 공간 또는 사무실 업무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들은 또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도 반영이 될 수 있는데요. 힙스코는 이런 사무실 공간에 최적화된 다양한 디바이스 제품군들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의실뿐만 아니라 대형 회의실,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실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룸, 또 개인의 최적화된 미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형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자율좌석제나 이런 그 사무실 공간을 좀 최적화해서 운영하시기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영역까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영역에서도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들은 시스코가 제공하는 컨트롤 허브라는 단일 창 기반의 솔루션을 통해서 모든 사용자와 모든 디바이스, 그리고 글로벌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런 솔루션들은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사실 구두상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rom home, to the office, and everywhere in between. Work is happening where we are. Work where you want. Finding a space is easy. Just set down your phone and voila! Your meetings, contacts, and calendar are a touch away. Need a meeting room? Book on the fly and you're in, without touching a thing. Collaboration is easy. You can use whiteboarding and annotation to capture, share, and store ideas as they happen. With the apps you already use. Could you turn the temperature down 3 degrees, please? Webex rooms are smart. Monitoring the environment, checking air quality, temperature, and noise levels, so you can optimize the space for comfort and safety. These rooms can even alert you if the room gets too crowded. Need to get on the road? Seamlessly move any meeting to your phone and get going.
Working from home? You have access to the same groundbreaking AI your colleagues have at the office that automatically takes notes, captures action items, and provides real-time transcription and language translation. Bring everything together with an instant office designed to deliver high-fidelity collaboration while reducing video fatigue. Make distractions a thing of the past with automatic noise removal, speech enhancement, and background replacement, so the focus stays where it should be, on the meeting. Sometimes words aren't enough. Now the entire team can participate with nonverbal cues and polling. And modern cloud calling enables you to bring the office phone with you and answer on any device. WebEx makes it easy to maintain all aspects of the hybrid workplace in one place. Identify trends and pinpoint any challenges, no matter if employees are working from home or the office. Troubleshoot issues in real time. Monitor and set parameters remotely to make sure each device and space is optimized for their situation. And with the World Map View, get up-to-the-moment system health reports on everything. WebEx products are built with end-to-end encryption, so the only people accessing your essential data are the people who are meant to. So let's get to work. From home, the office, and everywhere in between. The world is your workplace, and it runs on WebEx. 네, 제가 앞서 한 20여 분 정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아마 한 동영상 안에 모두 들어있다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미 구현이 되고 있고 많은 고객사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신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를 위해서 이제 적용이 추가로 가능한 미래 기술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워크에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들은 하나처럼 유기적으로 통합된 솔루션으로 진화해 간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스코가 새로 출시한 룸OS 11이라는 앱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유기적 결합이 되는 토대는 이미 마련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능들은 저희가 매달 클라우드 기반에서 업데이트하는 솔루션 안에 계속 반영이 되고 또 기업들에게 공급이 될 겁니다. 그 추가된 가상 배경 기능뿐만 아니라 통번역 기능들도 날리지 기반의 계속 그 학습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은 비단 커뮤니케이션 영역뿐만 아니라 고객들을 응대하는 컨택센터 영역까지도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이나 이런 홀로그램 기술들도 저희 솔루션에 적용이 돼서 마치 원격지에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미팅 환경이 조만간 구현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미 저희가 28일 프레스 릴리스 한 내용에서는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이긴 하지만 현재 베타 버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희 데모 테스트가 완전하게 안착이 된다고 하면 조만간 정식 버전으로 릴리즈가 되고 있고 스마트 글래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마치 한 곳에서 원격지에 있는 임직원들과 또는 고객들과 파트너들과 바로 그 자리에서 미팅하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AR이나 VR 기술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솔루션인데 시스코는 6년 전부터 이 솔루션 적용을 위해서 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거의 결실의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홀로그램 기술들도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각 기업들의 웹엑스 솔루션 안에 포함돼서 좀 더 실감 있는 회의실 또 원격지 있지만 바로 눈앞에서 회의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진화해 갈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결국 요약을 해보면 각 기업들이 발전해가고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임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든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한 하이브리드 워크를 위해서 기업 문화나 아니면 미팅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재구성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환경에 기반 솔루션들을 채택할 수 있음으로 해서 더더욱 발전되는 솔루션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엔데믹에 따라서 사무실에 돌아오시는 임직원분들은 회의실 환경을 또 혁신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경험할 수 있는 토대도 이제 마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여러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하면 향후에는 개인화된 최적의 사용자 경험들로 그 움직임이 이제 옮겨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은 사일로 형태로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향후에는 모두 통합된 솔루션 기반으로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화해 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R&D를 통해서 출시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들로 상시 수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스코 웹엑스는 하이브리드 워크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반영한 올인원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하이브리드 워크 자체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바탕이 된다고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축인 미팅과 콜링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공간, 즉 플레이스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하나의 일관적인 싱글 뷰로 커버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갖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들을 계속 저희가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은 앞으로 그 하이브리드 워크를 고민하시는 많은 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비단 저희 솔루션뿐만 아니라 타 벤더의 솔루션이나 타 영역의 솔루션까지도 같이 쓸 수 있는 환경까지 오픈 플랫폼 형태로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저에게 문을 기회를 열어주시면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 서비스 또는 적용이 가능한 최적의 모델들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런 제 설명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5월 31일 시스코 커넥트 코리아 행사에서 또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 등록을 하셔서 참석하시게 되면 비단 저희 협업 솔루션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보안 영역까지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제 발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